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사실 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네. LG 화학 보고 걱정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실망감에 좀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걸 좀 이제 긍정적으로 지켜봐도 되는 부분인 걸까요? 네, 오늘 뭐 증권사들이요,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LG 화학의 매수 리포트를 다 쏟아냈거든요. 그쵸. 어제도 제가 이제 영민한 투자 딱 시작할 때 LG 화학이 어제 오후 1시에 분봉을 한번 보시면은 63만 원을 딱 깨지고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방송 딱 시작을 할 때 이 정도 가격까지 빠졌으면은 LG 화학은 매수를 한번 하셔도 괜찮다. 63만 원 아래에서는 사실은 저는 어제 아침부터 63만 원 깨지면 매수 찬스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제 오후 1시에 이제 63만 원 딱 깨지면서 자리를 한번 주고 나서 오늘 강하게 이제 한 4% 정도 반등이 좀 들어왔잖아요. 67만 원을 이제 잠깐 넘어섰었는데 이제 분할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업 가치가 좀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수렴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망에 이제 매물을 많이 던지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어저께 외국인 기관들이 그냥 LG화학의 주식을 싹쓸어 담았거든요. 네. 21만주나 이제 매수가 좀 됐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마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역시나 주식은 공포에 매수를 해야 수익이 쉽게 난다라는 걸 LG화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72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때까지 뭐 연말까지 이제 본다면 분할되기 전까지 한 85만 원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요. LG화학은 중장기 관점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를 해보시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의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 실적이 이제 지금 막 좋아지기 시작한 거니까요. 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사이클을 이용해서 오늘도 시장이 지지부진하지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LNF라든지 첨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래차와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에 주목해보면 좋겠다.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네. 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영민 DJ가 그간 짚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 주셨던 우리 SKC부터 시작해볼까요? 어제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제가 LG화학을 포함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렸고 네. 우리 영민아 투자 시간에서도 SKC라는 종목을 편입을 했잖아요. 그쵸. 하루 전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어저께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살짝 뒤로 밀리면서 21선 아래 구간 하방 경직석이 깨지면 어떡하나 약간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깨져버리면 또 8만 원 초반까지도 가격이 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어제 제가 SKC를 85,800원에 매수 자리를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오늘 단번에 SKC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9만 원을 살짝 터치를 했어요. 호가창을 보시면 뭐 9만 원 자리에 매물이 되게 좀 두텁게 걸려 있는데 저는 오후장에 뭐 시장 분위기가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막판에 이제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수 자체가 종가 관리만 조금만 들어와 준다면은 뭐 SKC는 9만 원 위에서 충분히 끝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제 저점에서 잘 매수를 했고 지금 뭐 한 4, 5% 가까이 수익 중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매수 타점이 상당히 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는 11만 원,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이었던 10만 원,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은 11만 원 말씀드렸거든요. 내년까지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2차전지 동박 사업이 뭐 7월에도 좋았고 8월에도 또 최고치를 찍었고 9월 달도 당연히 좀 좋아졌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죠. 실제로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 벌써 7월, 8월, 9월 3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추석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3분기 때 SKC의 실적이 거의 700억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미리 실적주를 좀 담아놓는다라는 차원에서도 SKC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11만 원까지 중장기적인 목표 가격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안하게 한번 보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9월
5월 14일에 언급해 주셨던 이 천본데 사실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종목인 만큼 이 수익률도 굉장히 좀 순조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천보라는 종목을 9월 14일날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네. 이제 뭐 딱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소개를 해드린 그날 사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주가가 조금 올라와 있어서 맞아요. 그렇지 21선 눌림목에서 이제 사는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제법 많이 올라와 있었지만 사실상 2차 전지와 관련된 또 전해액을 만드는 기업이고 첨가제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증설에 대한 이제 수혜 그리고 내년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불과 한 3, 4거래일 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이 이 무거운 종목이 벌써 12% 가까이 지금 수익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179,900원. 900원에 딱 걸리면서 이제 18만 원을 못 넘어섰는데 저는 목표가를 19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12% 정도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다음 주 정도면 뭐 19만 원 정도 한번 구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 리뷰로 또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9월 16일에 꼽아주셨던 CJ E&M인데 사실 이 종목은 지금 흐름이 어떤가요? 네, CJ E&M도 차트를 보면서 제가 리뷰를 해드려볼게요. 네. 뭐 다른 엔터 기업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데 CJ E&M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단단하게 오늘도 5일선 이격 조정이 살짝 오전에 들어오는 듯 하더니 강력하게 이제 매수 저가 매수세가 딱 들어오면서 빠르게 양봉 전환이 좀 됐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 이제 15만 원짜리까지 이제 올라와 있고 제가 이 CJ E&M을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박스권을 완벽하게 지금 뚫어내는 수급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조금 지루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승 초입 구간이 될 수 있다. 거래도 네.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지금 새롭게 살아나고 있는 단계고 요 회사가 이제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과 또 관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넷마블과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프로젝트 아이돌 그룹을 또 만들어내기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그런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에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18만 원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에 비해서 이제 겨우 1% 올라왔어요. 지금 그 자리가 15만 원을 뚫기 전이 CJ E&M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18만 원의 목표가 보시고 시장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또 세 가지 종목 리뷰 또 알차게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문자 사연 시간인데요. 네.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3598님 사연이에요. 네. 하나솔루션이고요. 5만 100원에 매수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제가 2주 전부터 이 그린뉴딜과 관련주들 약간 좀 과열 분위기니까 제발 그린뉴딜 이제 그만하시고 제약바이오나 주저앉아 있는 2차전지 종목이나 5G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번 말씀해 그렇죠. 5만 100원이면 거의 이 종목의 거의 꼭대기에서 지금 매수가 되셨는데 매수를 네. 하자마자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밀렸어요. 거의 15% 가까이 지금 밀려버리고 있는데 사실상 뭐 그린뉴딜과 관련된 정책 모멘텀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건 항상 정책 모멘텀이 부각이 될 때 그런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되어서 쭉 한번 올라갔다가 고점을 한번 만들고 나면 이렇게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지루한 구간을 좀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하나솔루션은 제가 바닥에 있을 때부터 2만 5천 원대도 말씀드렸고 3만 원짜리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이 종목이 5만 원까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오른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지겨운 구간이다. 4만 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자리가 깨지면은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좀 해야 돼요. 네. 안 깨진다면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매수하신 가격인 5만 원 정도에 털고 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장님, 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하나솔루션 했을 때 전 니콜라도 좀 떠올랐거든요. 네. 사실 니콜라와는 이게 실제적 연관성이 좀 있는 종목으로 그렇죠. 하나솔루션이 왜냐하면 이제 하나솔루션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니콜라의 이제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네. 하나솔루션이 니콜라의 수혜주 그리고 수소차와 관련된 수혜주 미국에 또 수소 충전 설비를 또 설치하기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동반해서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니콜라가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많았어요. 뭐 가짜다 사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미국 증선위에서 조사가 이제 들어가서요. 실제로 조사의 이제 결과가 나오면 뭐
판가름이 나겠지만 실체가 없는 기업이다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양산의 능력을 또 갖고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네. 또 GM은 이 니콜라의 지분에 무려 11%나 지분 그쵸. 투자를 또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어쨌든 실체가 없다라고 그냥 치부하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조사의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된다. 아마도 그런 이슈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주가도 조금 더 둔탁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이제 생각이 좀 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연 가볼게요, 매니저님. 다음 사연은 1756님의 네. 사연인데 아이스크림 에듀고요. 9,34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네, 이름은 아주 귀여운 아이스크림 네. 에듀. 정말 이쁜 이름인데 사실 이제 주가는 지금 되게 좀 지겹게 움직이고 맞아요. 있어요. 코로나19 이제 2차 확산이 진행이 됐을 때 알서포트라든지 아이스크림 에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바로 비대면 언택트와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됐다가 네. 코로나19 지금 확진자 숫자가 계속해서 또 세 자리대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은 좀 됐잖아요. 그쵸. 추석 연휴가 저는 고비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확산세가 좀 거칠어진다면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이대로 확진자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면 오히려 이런 언택트와 관련된 수혜주들의 주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역시나 좀 고점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 되셔가지고 조금 손실 중이신데 네. 그래도 뭐 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하신 건 아니시라서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8,600원 자리 60일 이평이 지지가 좀 되면은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단기적인 목표 가격을 만 원에서 한 1,2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살짝 좀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딱 털고 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님 저 또 질문이 있는데 네. 이게 또 추석도 있지만 이제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그렇죠. 학생들이 다시 등교를 이제 시작하고 맞습니다.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물론 이 원격 관련주에 원격 교육주에 좀 타격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결국은 이 학생들이 올해 이제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와 어찌 보면 확진자 숫자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이스크림 에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알서포트 같은 이런 기업이 될 수 있는데 네.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이게 단순히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걸 떠나서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디지털 뉴딜에도 분명히 원격 교육이 온라인 교육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모멘텀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는 거지 사실상 확진자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이 종목의 주가가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정책적인 수혜 때문에 또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실적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다만 실적까지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투자를 하실 때 네.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사연은 5242님의 네. 사연인데 엔지캠 생명과학 13만 7천원 비중은 20%입니다. 한 달 전에 매수했는데 분석 좀 해주세요 하셨어요. 13만 7천원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요. 네.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제가 계속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막 신풍제약 같은 종목은 그렇게 높게 올라온 자리에서 또다시 네. 외국계 창고에서 기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0만원 각 2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ABL바이오라는 기업이 코로나19 또 항체 치료제 미국에 이제 임상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10% 정도 또 상승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궁금했는데 오늘 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 왜 이렇게 일제히 급등한 건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반해서 이제 상승세를 타는 거고요. 아, 네. 지금 문의를 해주신 엔지캠 생명과학 역시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에서 코로나19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그렇죠. 엔지캠 생명과학. 그리고 다른 회사들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사실 이 기업은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EC18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코로나19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성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주가는 12만 원대에 확실하게 이제 하방 경직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바닥을 찍고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온다면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제약바이오를 하나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모멘텀이 있으나 주가는 지금 관심박권에서 멀어져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잘 사놓으시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수익을 또 쉽게 낼 수 있다는 점. 엔지캔 생명과학은 보유 의견 드리면서 네. 없는 분들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한번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그럼 이제 우리 또 영민 매니저가 알차게 준비한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들어볼까요? 네,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오늘 2차전지 소
소재 기업들이 강하게 좀 반등이 들어왔고 IT 종목들 중에서도 일부 종목들 뭐 유진테크라든지 네. 이런 장비 소재 기업들이 저점을 찍고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남아 있는 건 또 5G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2,800원에 오이 솔루션이라는 5G 종목을 한번 네.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대비한 종목이기도 하고 오이 솔루션이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편입을 하겠죠. 먼저 5G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어찌 보면 이제 버라이즌 향 공시가 나오고 난 이후에 많은 5G와 관련된 기업들이 고점을 치고 기술적인 맞아요.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네. 소문에 사셔 뉴스에 팔라라는 이 격언이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냐라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삼성전자가 미국의 최대 통신회사인 버라이즌에 8조 원짜리 이제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AT&T라든지 T모바일로도 추가적인 수주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차이나 모바일이라는 통신회사가 있죠. 일본에도 소프트뱅크라든지 NTT 코모도라는 통신회사가 있죠. 네. 중국, 일본, 호주, 유럽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하반기 때 5G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 바로 5G다. 해외 투자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에 수주를 했다라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관점으로 시작이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5G 종목들이 어차피 고점 대비해서 차익 물량을 좀 받으면서 기술적인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오이 솔루션도 저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오이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광 트랜시버라고 하는 5G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역시나 삼성전자 쪽에 가장 많은 물량들을 좀 납품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노키아라는 회사가 또 제2의 주요 고객사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웨이가 이제 물러난 자리에 삼성전자라든지 노키아라든지 에릭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통신 장비를 많이 이제 수주를 할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주요 고객사들을 잘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라는 아주 탄탄한 고객을 가지고 있는 오이 솔루션이 5G 해외 투자 사이클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네. 뭐 대장주는 단연 KMW라고 생각을 하지만 KMW는 이미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소개를 또 해드렸기 때문에 네. KMW 말고 오늘은 오이 솔루션을 편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을 한번 네.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7만 원짜리가 이제 단기적인 저항이에요. 오이 솔루션도 이제 역사적인 고점을 한번 뚫고 난 이후에 7만 원 고점을 한번 만들고 가격 조정이 조금 진행이 되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오이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직전에도 21선 자리가 강하게 깨진 자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였고요. 네. 이번에도 21선 조정이 들어온 이 자리가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좋은 매수 찬스가 좀 될 수 있을 거다. 실적이 이제 2분기까지는 아주 안 좋았지만 아마 4분기부터 내년까지 감안을 한다면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네. 자리가 매수 적기다. 매수 가격은 62,800원 말씀드렸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일단은 75,000원 정도 자리로 중기적인 관점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5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환기 종목으로 오늘 오이 솔루션 편입하셨고요. 또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서브 원샷환기 종목 소개도 한번 들어볼까요? 장도 안 좋은데 이 종목은 지금 점심시간에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인데요. 네. 5,190원에 ICK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서브 종목 ICK라는 종목은 사실은 주도 섹터의 종목이라기보다는 좀 개별주 스타일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가 이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면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라든지 JCB라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아시는 이제 카드 회사들 네. 이런 카드 회사들하고 같이 제조 인증을 받아서요. 전자화폐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ICK라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소하기도 하네요. 네, 생소한 기업이긴 하지만 실적도 사실 지금까지는 썩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냐면 결국은 지금 전 세계 산업의 구조가 언택트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해온 사진을 조금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요 ICK라고 하는 요 기업이 어떤 일을 주로 하는 회사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말기와 그리고 가맹점과 카드사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네? 이걸 유선이나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무선으로, 언택트로, 네, 언택트로 연결을 시켜놓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비자라든지 뭐 내노라는 그 글로벌
카드사 3사로부터 전부 다 기술 인정을 다 받고 본격적인 이제 영업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적이 조금 안 좋았으나 네. 앞으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차트의 위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꽤나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한번 크게 상승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다음 주를 대비하는 개별 주 스타일의 종목 하나를 좀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네. 가격 전략 바로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5,190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5,800원, 손절 가격은 4,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원키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고요.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무료 방송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무료 방송이었고요. 네. 내일 아침에 제가 주말 또 특집 방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네. 아침 8시부터 튀는 종목을 잡아라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좀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 상담해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전 10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리면서 시장이 이제 단기적인 저점을 좀 만들고 난 이후에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또 어떤 전략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셔야 될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주말을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민 매니저는 주말에도 결국 쉬지 못하고 또 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내일도 제가 열심히 네. 또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댁에서 또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 실천하시는 집에만 분들은 계실 텐데. 네, 집에만 계실 때 좀 소일거리 삼아서 김 대표랑 같이 또 주식 투자에 대한 전략들을 네.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민 매니저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